수도권에 더 나올 땅이 있을까 싶지만 지난 5일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도시처럼 대규모 부지, 서울과 멀리가 아니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 의미를 잃은 지역, 비닐하우스, 공장 창고 등이 난립한 곳 말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택지 중 단연 농지를 끈 곳은 바로 서울 서리풀 지구. 서리풀이라고 해서 서초동 대법원 근처 거기 아닙니다. 위치는 청계산 자라,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을 중심으로 길게 있죠. 서울 4곡지구랑 붙어있는 곳, 거의 4곡지구 확장판인데요. 참고로 4곡지구 규모는 공동주택 4,500호, 여기에 서리풀지구 2만 호 계획되어 있으니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도 있는데 뭐 시사 안 해도 서리풀지구는 로또각이죠. MB정부 시절 추진된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격 올랐는데요. 4곡지구 1단지의 경우 2013년 분양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정도, 서초 도샤포르가 된 이 단지 지금 가격은 15억 원, 10년 사이 10억이 올랐네요. 이런 금싸라기 땅 공익적으로 쓰겠죠? 2만 세대 중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2로 공급. 그래서 이 제도를 찾아보니 SH 자료에 따르면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 10년,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된다고 합니다. 다음 타작 의왕 오전 왕복. 의왕 IC 인근 경수대로 과천 봉남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접한 부지 총 14,000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탄 인덕원선 의왕시청역과도 약 0.7km 거리에 있어서 철도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 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오전 왕복지구 가까이 의왕 보천지구와 의왕 백운밸리가 있네요. 백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실거래가 보니 국평 8억 원 정도. 북쪽으로 가서 고향 창릉도 있는데 고향 대공역세권 추가합니다. 이산 사람들 싫어하겠는데. 대공역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가 될 곳. 특히 GTX-A가 연말 개통 예정이죠. 서울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다행히 집만 짓는 건 아닌가 봅니다. 주택 9,400호 계획과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 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은 상업시설이고 조금 더 먼 거리에 주택을 지을 것 같은 느낌? 의정부 용현, 서울과 가까운 의정부예요. 의정부 법조타운 고산 밀락지구가 근처 있죠. 7호선 연장선 탑성역과 1호선 회룡역이 가깝네요. 의정부 시내 중심부지만 군부대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고요. 주택 7,000호가 계획되어 있고 도심에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 등 보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 속도. 사실 3기 신도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토지 보상 문제, 맹꽁이 이주 작전으로 많이 미뤄졌죠.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시간표는 과연 지켜질까요?